지금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은 어떤 기관인가요?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은 재단법인으로서 구미에 있는 모든 중소기업 같은 거를 기술 지원이나 개발 R&D, 뭐 창업 지원, 뭐 여타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구미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스마트 디바이스 최강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. 아, 정말 좋은 연구기관인데 그러면은 어떤 기술을 주로 지원하고 계신지?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뭐 기술이라면 기술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외 통신 사업자 인증 랩이라 해가지고 원래 뭔가 뭐 스마트 기기라든지 뭐 디바이스를 수출하고 뭐 출시하기 위해서는 인증이란 게 필요한데 뭐 여타 뭐 인증 뭐 초기 단계들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 이제 사업자 인증이라 해가지고 뭐 그 통신망 사업자가 원하는 그런 인증이 있을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SK라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저희는 이제 해외에 있는 노키아랑 차이나 모바일 그쪽 네트워크에 관해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이제 노키아 본사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 쪽에 오시면은 그 인증 권한을 똑같이 부여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 사업비라든지 뭐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요?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구미의 활성화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을 하면서 ICT 기업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하고 넘어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스마트 디바이스 최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구미 전자정보 기술원 만나봤습니다.